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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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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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선생님, 에?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이거 천에 넘어서. 부끄럽게 빨리 빨리 오세요. 언등 빨리 와요. 빨리 빨리 여기 앉으세요. 아 박경서 선생님, 아 천에가 넘어서 아 자축 좀 하려고 그러는데 왜 그러세요? 아 저도 사실은 마음은 축하를 하고 싶죠. 그런데 아직 우리가 갈 길이 멀어요. 갈 길 멀다니요? 천에가 아니라 만에, 십만에. 우리의 이 좋은 블렌디드 수업에 대한 영상을 더 많은 분들이 보셔야죠. 바로 그렇죠. 박경선 선생님, 1회 이렇게 어떻게 보면 폭발적인 반응인데 주변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신다는가요? 굉장히 놀라웠던 게 연락이 되지 않았던 예전에 함께 근무했던 선생님들에게 막 연락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홍보를 한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블렌디드 수업에 열의를 가지시고 스스로 인천시 교육청 유튜브 영상을 찾아보시는 선생님들이 많아가지고 인천시 교육청의 미래가 밝구나, 뭐 이런 생각을 저 혼자 한번 해봤습니다. 어마어마한 영상 속에서 어떻게 보면 선생님의 인지도가 올라가는 상황이 되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런 거는 부끄럽고요. 그러면 임종청 선생님은 주변의 반응이 어떻던가요? 저는 뭐 항상 연예인 같은 그런 반응이기 때문에 뭐 익숙합니다. 연예인 같은 외모를 가지고 계신 임종청 선생님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이것은 수업 뭐하니? 와! 자, 박경선 선생님, 일단 오늘도 1회 이어서 어떤 블렌디드, 나만이 가지고 있는 카운트 펀치 같은 블렌디드 수업을 저희에게 공개해 주실 선생님, 오늘도 준비되어 있겠죠? 설마 지난주에 제가 게스트였던 것처럼 오늘 게스트 임종청 선생님 아니에요? 저요? 물론 저의 수업이 상당히 장난 아니긴 하지만요. 저는 아닌데요? 그래요? 그러면 오늘은 정말 진행자인 저희가 아닌 게스트 선생님께서 오실 것 같습니다. 게스트 선생님 지금부터 한번 불러볼까요? 불러볼까요? 선생님 나와주세요! 여기 있습니다. 아니 이건 너무 1회랑 비슷하잖아요. 재미없게. 그래도 우리 지금 모신 선생님께서 이렇게 해주신다고 하셔서 저희가 한번 이렇게 부탁을 드려봤습니다. 그래도 연습할 때보다는 지금이 좀 더 잘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선생님 너무 지금 긴장하신 것 같은데 일단 자세를 좀 편하게 하시고 네. 편한 마음으로 인터뷰에 임해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저희에게 두 번째로 블렌디드 수업을 소개해 주실 선생님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화도진중학교 과학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박창수입니다. 박창수! 박창수! 아,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박창수 선생님을 저희가 모시기까지 상당히 삼고초려 네, 힘들게 모셨는데요. 이렇게 1회 폭발적인 반응인 저희의 수업 뭐하니? 출연하신 소감은 어떠십니까? 아, 네. 저는 우선 사실 제가 여기 나올 거라고 생각 자체를 못 했는데요. 일단 먼저 제의를 받고 나서 사실 많이 고민을 했어요. 왜냐면 제 수업 자체도 아직 이제 얼굴을 이렇게 나타나면서 공개해 본 적이 사실 거의 잘 없었거든요. 전 대면 수업에 많이 익숙해져서 일단 유튜브에 약간 수업을 올린다는 자체가 조금 이제 긴장이 많이 되었어요. 근데 일단 출연 제의를 받았기 때문에 일단 흔쾌히 승낙을 했고 기왕지다 왔으니까 또 재밌게 해봐야겠죠. 재밌게 지금 하시겠다라는 이 각오. 선생님 굉장히 지금 저희랑 사전에 통화하셨을 때는 굉장히 재밌으시고 유쾌하셨던 선생님이기 때문에 오늘도 아주 크게 기대가 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지금 상당히 많이 긴장되어 계신데요. 릴렉스 하십시오. 릴렉스. 네, 네 좋습니다. 자, 선생님 교과가 과목 교과라고 들었습니다. 과목 교과,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블렌디드 수업을 연결하기가 어려워 보이는데 왜냐면 실질적으로 실험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과학은 일단 저희가 알고 있는 많은 선생님들께서 과학실에서 실험을 하셔야 되는데 과학 교과의 특성상 블렌디드 수업을 설계하는 게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아, 네. 저도 두 분의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 과학은 기본적으로 실험이 바탕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 또한 그 부분에 정말 공감하고 아이들이 실습을 통해서 과학 개념들을 익혀나가고 이제 과학이 삶 속에 있다는 것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약간 과학 수업에 가치관을 두고 있는 교사이거든요. 그런데 실장 아이들이 지금 등교했을 때 과학실을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하면은 이제 과학 수업을 아이들이 재밌게 같이 한번 학습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봤을 때 약간 집에서 할 수 있는 과학을 한번 컨셉을 조금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제 컨셉은 집에서도 과학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아이들 집에서도 과학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수업을 설계해 봤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수업을 설계하실 때 집에서도 학생들이 실험을 할 수 있는 이런 수업을 고려하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그 부분이 약간 이제 실험까지라고 표현하면 좀 너무 거창할 수도 있기는 한데 일단 집에 있는 이제 사물이나 아니면 이제 집에 있는 도구들을 활용해서도 이제 해당 학습 주제에 맞게 충분히 수업을 구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들어보기에는 집에서 과학 실험을 할 수 있게끔 환경 구성을 했다. 떠오르시는 게 혹시 있으신가요? 전혀 사전에 준비를 한 게 아닌데 네. 제 머릿속에 이 단어가 떠올라요. 어떤 거죠? 우리 집이 과학실인가? 과학실? 우리 집에서 학교에서만 했던 그 과학적인 실험을 박상수 선생님께서는 집에서 실현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블렌디드 수업을 집에서 과학 실험 어떻게 하셨는지 작년에 수업하셨던 블렌디드 수업 있으시면 한번 소개 한번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잠시만요. 제가 그건 박창수 선생님과 이야기를 미리 나누고 동영상을 준비했어요. 동영상 잠깐 보시고 선생님 설명 들으러 갈게요. 자, 오늘은 여러분 선생님과 함께 전기요금을 직접 계산해 보면서 어떤 가전제품을 얼마나 아꼈을 때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전기요금을 얼마나 절약할 수 있는지 그걸 우리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참고자료 1과 2가 있습니다. 전기요금 기준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전기요금 기준표에서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이라는 것이 있는데 기본요금은 말대로 내가 이 정도의 전력량을 사용했을 때 우리가 내야 하는 기본요금입니다. 자, 전력량요금 여러분들이 마찬가지로 얘는 단순하게 계산되진 않습니다. 우리가 처음 100W까지는 60원만큼을 우리가 내기 때문에 내가 쓴 전력량에다가 그 60이란 요금을 곱하면 되는 겁니다. 선생님 그럼 저 질문 있어요. 내가 만약에 200kW를 썼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 지금 선생님께서 작년에 준비하셨던 3학년 수업, 온라인 수업, 전기요금 계산하기. 이 지금 영상을 봤는데 실질적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는 전기를 실질적으로 활용을 해서 집에서 과학실험을 할 수 있게끔 설계를 하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 영상을 설계하실 때 주안점을 두셨던 부분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사실 일단 이 단원의 주제가요 전기에너지의 발생과 전환이라는 단원명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아이들이 사실 전기에너지 자체가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과학 수업을 구현해 볼까 생각을 하다가 집에서 사용하는 가전제품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 전기에너지가 어떻게 어떤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지 그거를 먼저 찾아보면서 실제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걸 통해서 우리 집에서도 우리가 이제 과학을 공부할 수 있다 이런 인상을 심어주고 싶었습니다. 약간 어느 정도 실험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너무 좀 거창한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배운 내용을 실제 생활에서 활용하면서 그것들을 적용시켜보는 그런 종류의 블렌디드 수업을 지금 구상을 하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집안에서도 충분히 이제 여러 가지 물건이나 아니면 이제 있는 것들을 활용해서 아이들이 이제 과학 수업을 함께 해볼 수 있다 이런 인상을 심어주면 제 수업의 목표가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과학은 삶이다 이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 이제 구현하고 집에서도 아이들이 단순하게 영상을 듣고 과제를 하는 이것에서 벗어나서 본인이 좀 움직이면 약간 실제 일상생활에도 과학이 있다. 이거를 좀 이제 인상을 깊이 심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 제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할 때
과학이라고 하면 과학의 이론을 우리가 지식 전달 위주로 이루어지기 쉽잖아요. 그렇게 이루어질 것 같은 과학 수업을 집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실제 삶 속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과학적인 이론을 아이들이 직접 찾고, 이게 거의 제가 볼 때는 교육이 지향하고 있는 바를 진짜 수업에서 지금 적용하신 게 아닐까 소름이 돋는데요? 저는 지금 들으면서 사실 임종청 선생님 지금 거창하게 멋있는 얘기 해주셨는데 저는 이게 궁금했어요. 어떤 거요? 임종청 선생님 학교 다니실 때 네. 과학 좋아하셨나요? 과학 좋아했어요. 실험 해부하면서 좋아했는데요? 정말요? 네. 저는 과학을 가장 못하는 과목으로 사실은 꼽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학생들을 위해서 배려를 하고 수업을 설계하는 선생님이 있으면 저처럼 이제 과알못이라고 할 수 있겠죠. 과학을 알지 못하는 학생들도 과학을 좀 잘 배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이렇게 과학 수업을 들었다면 정말 실생활 속에서 나올 수 있는 과학 실험들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과학 수업을 설계를 하면 학생들의 반응은 어떻던가요? 네, 학생들의 반응은 처음에는 신기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집에서 원격 수업을 들어야 되는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일단 영상이나 아니면 뭐 저희가 흔히 말하는 이제 퀴즈 형식의 이렇게 수업이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안에서 무엇을 자꾸 찾아내라고 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여러 가지 사진을 찍어서 친구들과 의견을 공유하라고도 제가 이제 과제를 제시하고 하니까 아이들이 처음에는 신기하다가 이제 본인이 집안에서도 이제 아이들이 과학을 학습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이 점점 약간 몸에 배이면서 수업에 잘 따라오게 되고 그리고 만족도 또한 괜찮았습니다. 제가 스스로 자아자찬하면 좀 부끄럽긴 하지만요. 네. 그래서 지금 보니까 학생 결과물들을 지금 보여주셨는데요. 세 개의 이제 이미지가 나오네요. 이제 학생이 직접 손으로 쓴 마인드맵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많은 선생님들이 이미 활용하고 계시는 패들렛을 활용해서 진짜로 실제 집에 있는 이제 이런 가전제품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결과물을 만들고 오픈 채팅방도 하셨어요? 네, 오픈 채팅방도 했습니다. 이제 그 오픈 채팅방을 한 이유는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소통을 할 때에도 물론 이제 다른 기본적인 화상 플랫폼을 이용했을 때에도 수업이 잘 구현될 수 있다고 생각하나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수업 중간중간 그리고 수업 이후에 피드백이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아이들이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것을 질문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저도 거기에 대답하면서 또 배우는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수업이라는 게 저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과 이제 의사소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생각을 끄집어내는, 생각을 이끌어내는 그런 과학 수업이 제 사실 수업의 지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항상. 지금 선생님 수업을 이렇게 곰곰이 들어보니까요. 상당히 학생들을 많이 생각하는 수업이다. 사랑이 느껴지는. 지금 오픈 채팅방 제목이 과학은 삶이다예요. 오늘 그 얘기 많이 나오네요. 과학은 삶이다. 정말 놀라운 블렌디드의 접근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학교, 과학 수업이 학교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 속에서도 연결이 돼서 우리 집 속에서 실험 및 과학적인 원리를 탐구할 수 있는 교육적 환경을 구성했다. 상당히 박창수 선생님이 갖고 계신 블렌디드 수업의 강력한 핵심 포인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박창수 선생님의 수업의 장점만 이야기했는데요. 네. 사실 이게 조금 날카로울 수도 있어요. 본인의 수업을 이제 자평해 보시는 거예요. 제가 두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본인 수업의 장점, 방금 하셨던 이 전력 관련 수업의 장점과 그리고 아쉬웠던 점, 보완하고 싶으신 점이 있다면 그 부분을 조금 알려주시겠어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답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방금 말씀하신 전기에너지 전환에 관련된 이 수업의 장점은 아이들이 직접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요금을 계산하는 방법을 배우고 직접 전기요금을 계산해 보면서 전기를 그냥 무조건 과학 수업에서 학습 목표에서 무조건 아끼라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들은 전혀 마음에 와닿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직접 본인이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소비 전력의 사용 시간까지 이제 고려해 보면서 전기요금을 계산해 보면 어떤 제품을 내가 얼마만큼 아껴야지만 전기를 절약할 수 있겠다. 이런 부분을 생각할 수 있는 힘을 키워준 게 저는 제가 가장 잘한 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뜬금없는데 그러면 실제로 이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 중에 선생님 저희 집 전기요금 줄었어요 뭐 이런 학생들도 있었나요? 아, 네. 제가 나중에 이제 오픈 채팅방에서 1대1로 피드백을 받아봤는데 그거는 이제 당시 수업에는 바로 힘들고 왜냐면 전기요금이 한 달 기준으로 나오잖아요. 아시다시피. 그렇죠. 그래서 다음 달에 저희가 이 수업을 10월 달에 했었었는데 11월 달에 아이들이 고지서를 저에게 오픈 채팅방에 보내주는 아이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본인이 처음에 계산했을 때에는 이만큼의 요금이 나왔었는데 그것이 이제 조금 더 절약할 수 있는 이제 생각이 들었다. 그러니까 왜 절약해야 되는지를 과학 수업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라는 학생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아, 재밌는 사례네요. 네, 아, 고지서를. 그렇죠. 이거는 이제 단순히 수업이 아니라 이제 환경까지 나아가면. 그렇죠. 환경을 아끼는 박창수 선생님. 네, 장점 잘 들었고요. 그러면 이제 아쉬웠던 점은 뭐가 있을까요? 아, 네. 수업에서 항상 무조건 좋은 점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저도 수업이 끝나면 항상 제 수업을 성찰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아쉬웠던 점은 일단 제가 원래 보여주셨다시피 영상에서 전기요금 계산하는 방법을 영상으로 찍었는데 제가 영상에서 수업을 잘 구현을 하지 못했는지 아이들이 계산하는 방법을 좀 어려워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시겠지만 이게 누진세라는 게 좀 붙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그렇게 어려운 단어나 아니면 그거를 약간 과학적에서 수학 계산으로 풀어낼 때 조금 더 이제 보충 설명을 쉽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어려웠습니다. 근데 제가 등교를 아이들이 그 다음 주 바로 하고 나서 실제 칠판에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줬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한 시간에 바로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 시간에 블록 수업으로 바로 수행평가를 진행했는데 그 부분에서 아이들이 크게 어려움을 느끼지 못해서 그 부분은 좋았지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영상에서 아이들의 수업을 이해하게 도와주지 못했다. 즉 학습 목표에 제 수업에 아이들이 도달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좀 성찰하는 바입니다. 좀 말씀을 들어보니까 선생님의 수업을 지나치게 조금 뭐랄까 안 좋은 방향으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학습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하지 말고 달성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달성했잖아요. 아, 그렇죠. 약간의 시행착오가 있었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너무 겸손하신데요. 아, 네. 전체적으로 선생님 수업을 봤을 때 가정 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전력, 온라인상에서 전력을 어떻게 보면 계산할 수 있는 것을 지식적으로 알고 학생 스스로가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에서 가정에서 볼 수 있는 전략적인 부분을 본인이 찾고 계산을 한 다음에 오프라인에 와서 그것에 대해서 서로 이제 피드백을 진행을 하고 제가 진짜 이해한 바로는 진짜 어마어마한 블렌디드 접근 방법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전력 이외에 우리 학생들이 가정 안에서 과학적인 요소로 실험을 해봤던 요소 뭐 다른 요소들이 있을까요? 네 당연히 있습니다. 그 다음 단원에 보시면 저희가 우주에 대해서 아이들이 배우는 주제가 있는데요. 네. 실제 우주라는 것이 되게 과학의 저는 출발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지만 그 누구도 사실 우리가 현재 주변에 계신 분, 저도 포함해서 가보지를 못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사실 수업하기가 어려워서 그 부분들이 만약 이제 실제 하나하나 아이들에게 공감을 일으켜주기가 좀 쉽진 않은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공감이 잘 안 가는 부분이 있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블렌디드 수업을 또 어떻게 구현해볼까 하다가 또 이제 과학은 삶이다를 전후고 또 구현을 해야 되잖아요. 제 목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주 팽창에 관련된 내용을 아이들과 함께 이제 알아볼 때 집에서 풍선과 그리고 별 스티커만 있으면 아이들이 현재 우리가 우주 팽창을 하고 있다는 것을 실제 풍선을 불면서 스티커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우주는 우리가 팽창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은하는 점점 팽창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아이들이 약간 표면적으로나마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직접 관찰할 수는 없지만요. 뭐 아까 제가 과학을 알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뭐 이런 수업이라면 충분히 저도 집에 있는 풍선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우주가 팽창하는 모습을 뭐 간접적으로나마 체험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상당히 접근 방법이
어렵지 않다. 그렇죠. 과학을 어렵지 않게 가르치시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 선생님, 그렇다면 작년에 이어서 올해 조금 뭐랄까 더 업그레이드 되면서, 왜냐면은 좀 연구한 게 있으니까, 연구하신 기간이 있으니까 조금 업그레이드 된 블렌디드 수업 뭐가 있을까요? 사실은 제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다고요? 어디서 봤냐면 블렌디드 수업 현장 지원단 수업 레시피에서 사실은 박창수 선생님의 올해의 계획을 확인을 했습니다. 수업 레시피요? 알고 계시면서 왜 그러세요? 수업 레시피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블렌디드 현장 지원단의 수업 레시피라 궁금하신가요? 다음 이 시간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 거기에 소개되어 있는 선생님의 블렌디드 수업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제가 수업 레시피에 실은 블렌디드 수업은 날씨에 관련된 것입니다. 날씨요? 예, 날씨에 관련된 것인데 아이들이 마찬가지로 또 집안에서 할 수 있는 과학 수업이 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날씨에 대해서 아이들이 중학교 3학년에 배울 때 뭐 기단과 그리고 기압과 바람과 전선과 이런 거에 대해서 아이들이 이제 과학의 개념을 배우게 됩니다. 근데 사실 되게 말씀만 들어도 좀 어렵잖아요. 네. 지금 보면 이 구조도를 보면요. 선생님이 이렇게 수업을 하시겠구나라는 게 어느 정도 보이는 것 같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말씀드리면 그렇게 과학적인 개념들로만 이제 구성되면 너무 수업이 어려워서 아이들이 저는 날씨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까? 사실 교과서 일기도를 우리가 분석해보는 과정들이 실제 있거든요. 네. 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직접 본인이 기상캐스터가 되어보면서 본인이 일기예보를 해보는 과정까지를 목표로 저는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이 일기도를 보고 일기를 해석을 한 다음에 그것을 영상화시켜서 기상캐스터 역할을 해보는 건가요? 네, 바로 그겁니다. 어허. 이 시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시범으로 보여주실 영상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한번 보시죠. 파도인 중학교 기상캐스터 박창수입니다. 오늘의 날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아직은 찬바람이 불어서 기온은 다소 낮겠지만 우리나라는 고기압 영향하에 날씨는 맑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보시는 대로 제주도 아래쪽에서 온대저기압이 형성되면서 며칠 뒤에는 서해안과 동해안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봄비가 내리면서 일부 지역에는 약간 태풍을 동반할 것으로 예상되오니 태풍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미리 예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와, 야, 정말 대단한데요? 선생님, 저런 텐션으로 지금 인터뷰 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긴장감이 20분 내내 지속되고 있는데 저런 영상을 찍으셨다는 게 정말 대단한데요? 학생들에게 좀 부끄러울 수도 있는데 네. 감명 깊게 봤습니다. 영상을 보고, 기상캐스터 영상을 보고 아이들이 직접 저 영상을 촬영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촬영한 기상캐스터 영상이 수행평가랑도 연계가 반영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이들이 우선 원격 수업을 할 때는 일기도를 봄, 여름, 가을, 겨울을 4계절을 각각 먼저 본인이 배운 과학적 개념을 이용해서 대본을 짜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픈 채팅방에서 제가 1:1 피드백을 먼저 같이 하면서 아이들이 잘못 이해한 부분에 대해서나 아니면 궁금한 부분을 먼저 해결해 주고요. 그리고 수행평가에 대한 안내를 하고 학생들이 등교를 했을 때 실제 촬영을 하면서 본인이 기상캐스터가 되는 그렇게 체험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곰곰이 들어보니까 과학적인 기상과 관련된 내용을 배우고 실제는 지금 기상캐스터로서 영상을 촬영하는 게 수업의 최종점이잖아요. 그렇죠. 따라잔 따라라라. 오늘 날씨를 설명해 드릴게요. 아, 네. 잠시만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이제 국어 선생님인데 네. 국어 성취 기준 중에 발표를 하는 성취 기준이 있습니다. 있죠. 그죠? 알고 계시죠? 그러면 네. 기상캐스터로서 영상을 잘 찍기 위해서는 발표하는 것도 잘 할 줄 알아야 하잖아요. 말하기는요? 중요한 핵심 요소가 들어가죠. 아니,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생각이 나는 게 이런 것들은 과학과 국어가 교과 융합적으로 블렌디드 수업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아이디어가 갑자기 지금 떠오르는 거예요. 사전에 준비한 티 엄청나는 거 아시죠? 아이, 사전에 준비라뇨. 갑자기 떠오른 아이디어고요. 그런데 정말로 이런 과학 선생님께서 같은 학교에 계시면 충분히 이거 융합할 수 있는 것 같지 않나요? 과학과 국어 교과의 융합,
그것을 블렌디드 교육 환경 속에서 구축을 할 수 있다. 충분히 지금 박창수 선생님께서 지금 올해 계획하고 계신 블렌디드 수업을 봤을 때 블렌디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연계뿐만 아니라 타 교과의 융합까지도 얹어져서 그렇죠. 정말 거대하고 자이언트한 블렌디드 수업의 유형을 만들 수 있다. 그렇죠. 바로 그런 걸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박창수 선생님의 블렌디드 이 수업 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시청하고 계신 유튜브 영상 수업 뭐하니? 자, 어떻게 즐겁게 시청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네, 저는 굉장히 옆에 박창수 선생님 이야기 즐겁게 듣고 있었습니다. 보고 계시는 분들께서도 당연히 즐겁게 보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상당히 접근 방법이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생각의 틀을 벗어나서 교육의 현장은 바로 내가 있는 바로 그곳이다. 삶 속에 묻어나오게끔 수업을 설계하신 박창수 선생님의 블렌디드 수업. 상당히 인상 깊었는데요. 네, 이쯤에서 이제 저희가 공통적으로 선생님들께 드리는 질문이 있어요. 미리 사전에 안내를 안 드렸죠. 그런데 중요한 건 보이시나요? 지난 시간에 이야기해 드렸지만 점점 발전하고 있는 수업 뭐하니? 이런 것도 네. 생기고요. 그 다음에 네. 또 방금? 네, 이런 제일 것도 중요한 생기고. 이걸 얘기 안 했네요. 네. 네. 또 방금? 네, 공통 질문도 있다라는 거죠. 자, 이제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금 유치할 수도 있겠지만 박창수 선생님께 블렌디드 수업이란 무엇인지 다섯 글자로 블렌디드 수업은 땡땡땡땡땡이다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다섯 글자로 한 번에 표현하면 팽창의 연속입니다. 팽창의 연속!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지금 블렌디드 수업을 여러 훌륭하신 선생님께서 이제 구현하고 계신데 앞으로 어느 단계까지 발전할지 그 누구도 모르는 것이고 아까 제가 처음에 이제 말씀드린 사례에서 우주 팽창을 말씀드렸잖아요. 네, 풍선. 네, 새로운 것이 항상 나올 것이고 그리고 새로운 모형이 나올 것이고 그리고 교사분들과 그리고 학생분들의 이런 여러 상호작용을 통해서 앞으로 그 빈 공간들이 더 채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팽창. 교육이 한 선생님의 수업에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팽창하듯이 한 선생님께서 준비한 영상을 다른 선생님이 보시고 그 영상이 또 기하급수적으로 팽창하듯이 널리 퍼지는 그것이 바로 인천 교육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그 팽창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요. 출연하신 소감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네, 오늘 이렇게 좋은 기회 주셔서 출연해가지고 제 블렌디드 수업을 소개해봤는데요. 앞으로 제가 이렇게 또 출연을 했으니까 하나 밝히고 가야지만 저도 또 수업에 대해서 더 열심히 연구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학책에 보면 매 차시마다 하나의 이상의 학습 주제가 있는데 그 주제마다 모두 블렌디드 수업을 학생들이 재밌고 즐겁게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수업을 제가 구현하는 것이 저의 소망이자 목표입니다. 엄청난 소망과 목표를 말씀하셨는데요. 그 목표가 꼭 달성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자, 오늘 과학의 어떻게 보면은 선두주자 우리 집은 과학실이다. 박창수 선생님을 모시고 진행을 해봤는데요. 1회보다 박경석 선생님의 수업을 무시하는 건 아니고요. 네, 네. 절대로. 좀 더 선생님께 많은 도움이 된 수업이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2회는 과학 선생님, 3회 과연 어떤 선생님을 저희가 모셨을까요? 궁금하시죠?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저희 구호 같이 함께 외치면서요, 오늘 수업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뭐하니?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해주세요.